제가 이것과 연관해가지고요, 이번 특세를 거치면서 내 설교의 문제를 발견했습니다.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. 제 설교의 문제가 뭐냐 하니까요, 제가 설교 준비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. 이게 제 문제더라고요. 무슨 뜻인가를 설명을 드릴게요.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특세가 시작되던 그 전주일 저녁에 저는 정말 죽음을 방불케 하는, 왜냐? 설교를 이제 다 그러니까 그동안 오래 준비한 것 다 갖다 버리고 이제 이 방향은 안 되겠대. 방향을 바꾸느라고 주일 저녁에 새로 설교를 준비하는데요, 지금 내일 자고 나면 새벽 4시 40분에 이제 특세가 시작이 되는데 그 전날 저녁 7시까지 설교 맥이 안 잡히는 거예요. 몸은 피곤하고 막 머리는 아프고 식은 땀은 나고 막 죽겠더라고요. 도저히 안 돼가지고 준비도 다 안 된 상태로 새벽 2시 10분에 알람을 맞춰놓고 그냥 뭐 오죽하면 그 잠자리에 들어갔겠냐고요. 답답한 상황으로 그 주일 저녁을 보냈는데, 자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요 인터넷으로 그 특별 새벽 부흥의 월요일 저녁 걸 한번 들어보세요. 내용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요, 제가 유난히 제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. 너무 평안한 거예요. 그리고 화요일, 수요일, 목요일, 금요일, 토요일, 이게 평소에는 일주일 단위로 설교를 준비하는데요, 그 기간에는 날품팔이처럼 그날 팔아서 그날 설교하고 그날 준비해서 그날 설교하는데, 성도들의 그 반응을 들어보니까 주일날 설교한 거나 뭐 그렇게 설교한 거나 차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. 어떤 분들은요 근래에 이번 특세만큼 은혜가 넘쳤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. 그 제가 깨달은 게 뭐냐? 제가 설교 많이 준비한다고 그 은혜가 되고, 제가 준비를 안 한다고 은혜가 안 되고 하면 하나님 개입하실 자리가 없는 거구나. 설교를 얼마나 많이 준비하는 것보다 이 강단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,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, 이 믿음이 내게 부족한 거 아닌가.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, 특세가 있기 한 얼마쯤 전일까요?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그 밥 먹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, 이 설교 준비는 이 도자기 국기랑 같은 거다. 그래서 그냥 뭐 한 번 딱 준비해가지고 그 촛불 구이로, 그러니까 강단에서도 그 설교가 그 기승전결 다 되는 거고, 재벌 구이, 삼벌 구이, 사벌 구이, 설교 준비가 다 끝났는데도 주일 새벽에 또 3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5벌 구이, 그리고 막 강단에 올라가기 직전에 또 6벌 구이,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하면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설교가 더 빛이 나고 아름다워지는 거라고, 그 밥 먹으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내가 왜 했겠습니까? 인정욕구. 당신 정말 수고하시네요. 설교 한 편이 그저 나오는 게 아니네요. 난 그 말이 듣고 싶었습니다. 근데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열심히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. 그러다 태우지나 마세요. 아니 뭐 이런 여자가 다 했나 싶더라고요. 그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, 야, 그 설교 한 편이 그렇게 정성과 수고를 통해 나오는군요. 점심때 뭐 드시고 싶어요?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다 태우지나 마세요. 그래가지고 내 속에 밥이나 먹자 그러고, 뭐 내 나사렛에서 뭘 선한 걸 내가 바라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끝냈는데요, 아 이상하게 이번 특세 내내 우리 집사람이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. 이러다가 태우지나 마세요. 우리 집사람이 그 메시지를 저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었나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. 인간이 그렇게 자꾸 노력하는 이것만 강조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믿음이 더 필요하다고 그 메시지를 내게 준 게 아닐까. 내가 너무 지금 해석을 좋게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,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, 하나님을 존귀 여긴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. 우리 어른들이 눈물로 부르시던 그 찬양 아시죠?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,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. 어른들의 이제 눈물의 찬양은요, 나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깁니다, 그 표현이에요.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.